자, A에서 B를 가는데 여기 PQRST를 거치면 안 된대요. 그렇다면 이거는 뭐 여사건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왜냐면 P를 거치고 딴데안 거치고 막 가고 이런 거 하면 여사건이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. 그렇다면 그냥 나열에서 풀어봅시다.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될것 같으니까. 자, 그러면 A에서 1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, 여기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. 밑으로는 1다 적읍시다. 그 다음 여긴 한 가지인데 1로 가는 경우도 여기서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. 1, 1이니까 여기는 두 가지. 그 다음에 두 가지에서 여기로밖에 못 가니까 두 가지. 2랑 두 가지 한 가지 합치니까 세 가지. 둘을 더하니까 5. 여기는 5. 더하면 4, 9. 여기는 14, 14, 5, 14, 28, 42, 42. 아래쪽으로 42가지가 있으면 위로도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도 42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B로 가는 경우는 84가지가 되겠다.